안녕하세요. 피규어 올리기 아인스입니다. 오늘 히어로 마당 코너는 지난번에 이어서 이 영화판 아이언맨 슈트를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마크 20까지 살펴봤고요. 오늘은 21부터 40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크 21 마이더스. 마이더스라는 이름답게 온몸이 금색인 슈트입니다. 초고도 비행용 슈트라고 하고요. 최종 결전 때 이 타이거와 함께 나왔다는 것이 확인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마크 22 핫로드. 다리 부분에 이 불꽃 문양의 명칭이 핫로드라고 합니다. 이름에서도 왠지 제임스 로드와 살짝 연관성이 보여지는데요. 이 워머신 마크2의 프로토타입 버전이고요. 등에 부착된 무기와 색깔을 제외하면은 이 워머신 마크2와 외양이 같다고 합니다. 다음 마크 23 쉐이즈. 초고열 슈트라고 합니다. 마치 사막의 군복을 연상시키는 특이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슈트로서 명칭 그대로 이 초고열을 견디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익스트리머스 앞에서 제대로 효과를 못 봤죠. 다음 마크 24 탱크. 중전투용 슈트입니다. 하트브레이커의 개량형이고요. 이 탱크라는 이름답게 중전투용으로서 내구성이 좋다고 합니다. 최종 결정 당시에 이 타이거 마이더스와 함께 참전했던 것이 확인이 됐고요. 다음 마크 25 스트라이커. 중건설용 슈트로서 스트라이커 외에 썬퍼라는 다른 이름도 불리고 있습니다. 팔에는 휴대용 차감기 형태의 디자인을 하고 있고요. 콘크리트와 같은 물체를 부술 수가 있고 고온이나 고압전류가 흐르는 것 같은 극단적인 환경에서도 활용할 수가 있는 슈트입니다. 이 마크 39 아머와 함께 복수의 명칭이 존재하는 아머로서 영화 공식 아트북에서는 이 썬퍼라는 이름으로 표기가 되어 있으나 공식 모바일 게임이나 북미판 블루레이에서는 이 스트라이커라는 이름으로 적혀 있다고 합니다. 다음 마크 26 감마. 앞서 봤던 스트라이커의 개량형입니다. 스트라이커의 기능에다가 플러스로 이제 감마선까지 견딜 수 있는 슈트라고 하고요. 다음 마크 27 디스코. 카멜레온 슈트라고 합니다. 카멜레온처럼 주변 환경에 따라 색깔을 바꿀 수가 있고요. 기본 배색이 상당히 독특한 슈트로서 최종 결전 당시에도 아이언맨 군단 구석에 있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 세 개의 조합은 엑스맨의 미스틱에게서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다음 마크 28 잭. 이 방사능 오염 지역용 슈트입니다. 말 그대로 이제 방사선을 막아주는 슈트라고 하네요. 다음 마크 29 피들러. 간단한 건설용 슈트라고 합니다. 이 스트라이커를 연상시키는 팔이 왼쪽에만 달려있는 슈트로서 간단한 공사를 위해서 만든 슈트라고 하네요. 다음 마크 30 블루스틸. 실버 센츄리온 슈트를 파랑색으로 칠한 버전입니다.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약간 프로토타입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최종 결전 당시에 함께 참전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슈트입니다. 다음 마크 31 피스톤. 초고속 센츄리온 슈트라고 합니다. 뭐 그 외에는 다른 설명이 없네요. 다음 로미오. 마크 32 로미오. 하트브레이커와 같은 강화 슈트입니다. 그 외에는 다른 설명이 나와있지가 않네요. 다음 마크 33 실버 센츄리온. 강화 에너지 슈트고요. 디자인의 모티브는 원작 코믹스에서 인기가 높았던 같은 이름의 동명의 슈트입니다. 영화에서는 토니가 이것을 입고 컨테이너에 갇혀있던 페퍼를 구출할 때 입고 있었던 슈트였죠. 마크 34 사우스포. 재난구조 슈트 프로토타입이라고 합니다. 한쪽 팔에만 집게가 달려있는 슈트고요. 이 레드 스냅퍼의 프로토타입입니다. 이어서 마크 35 레드 스냅퍼. 재난구조 슈트죠. 타 슈트들보다 중장갑이지만 그 덕분에 기동력이나 무장은 많이 뒤떨어지는 슈트입니다. 최종 결전 장면에서 하트브레이커의 오른쪽에 위치한 슈트라고 합니다. 다음 마크 36 피스메이커. 폭동 진압용 슈트라고 합니다. 뭐 다른 설명들은 없는 것 같고요. 최종 결전 당시 익스트리머스 병사들을 포위한 장면에서 뒷모습이 확인됐다고 하네요. 다음 마크 37 해머헤드.
심해 잠수용 슈트입니다. 깊은 바다에서 활동하기 위한 슈트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투에는 매우 부적합한 슈트라고 합니다. 심해에서 활동하기 위해 엄청난 수압을 버틸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다음 마크 38 이고르 헤브리프팅 슈트입니다. 표준 사이즈 아머가 감당할 수 없는 작업을 위해 만들었습니다. 이 덩치와 더불어서 헐크버스터로 오해를 받고 있는 슈트고요. 어메니 헐크버스터와는 다른 슈트로서 색깔이 파랑색인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라고 합니다. 빨강색으로 일반적인 슈트와 같은 색상을 칠했더니 헐크버스터로 사람들이 오해한다고 해서 지금과 같은 파랑색의 색감으로 바뀌어져 있고요. 영화에서도 받치는 역할로서만 등장을 했었습니다. 마크 39 스타부스트 이 준궤도용 슈트입니다. 마크 25처럼 복수의 명칭이 있는 암호로서 아트북에서는 제미니라는 명칭이 붙어 있고요. 이 북미판 블루레이 이미지와 이제 모바일 게임 등에서는 스타부스트라는 이름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 마크 40 샷건 초고속 슈트라고 합니다. 특징으로서는 리펄서건을 3연속 발사를 할 수가 있고요. 이 초고속 슈트라는 이름에 걸맞게 최대 마하 5로 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히어로 마당으로 아이언맨 슈트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이언맨 슈트가 정말 많습니다. 아직 지금 마크 40까지 갔는데도 설명을 못해드린 슈트들이 남아있는데요. 분량상 오늘은 마크 40까지 살펴봤고 다음 시간에는 정말 이제 마지막으로서 나머지 마크 나머지 남은 슈트들과 기타 슈트들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참 많네요. 마크 1부터 쭉 이어져오고 있는 다양한 슈트들 차근차근 살펴보는 시간인데 야, 이 돈이 얼마나 들었을까 궁금해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히어로 마당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이 나머지 슈트들을 마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피규어 올릭 좋아요와 구독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하죠.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